네, 오늘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른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오른 땅의 비밀 노트.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의 저자 김양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난번 한번 나오셨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네. 정말 바쁘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동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뭐땅 투자는 계속 하고 계실 것 같고. 자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뭐땅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었죠. 그 중간에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정말 바빠가지고요. 못했고, 이번에 이제 자기계발서 쓰면서 한번 또 오게 되네요. 제가 그 작가님 그 페이스북인가요? 봤는데 네. 이제 10km 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10km 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10km 달리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이 재미난 얘기라서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제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살아요. 거기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그게 딱 1km예요. 그래요? 열 바퀴도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두 바퀴 돌면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34도가 되는, 최근에 무더웠잖아요. 34도가 되는 그한 5시 정도인가, 그때 한번 내가 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이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무더울 때 내가 10km를 운동의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원래는 그냥 걸으셨나요? 아, 뛰었죠. 원래는 이제 한두 바퀴만 뛰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10km를 뛰는데 34도에는 안 뛰죠. 아, 이제 보통 그 저녁 무더위 한번 때. 뛰어보자. 그렇죠. 평상시에는 저녁에 뛰죠, 밤에. 그런데 한 5시면은 그래도 막 34도, 33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울 때내 체력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 그리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사회생활도 할수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져 보자라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좀널 뛰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뛰었는데,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사람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자 해가지고요, 뛰었어요. 근데 5바퀴가 뛰는데 평상시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숨도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제 인스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땀복을 입었어요. 34대 땀복까지 입고서 뛰었으니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막 땀이 줄줄줄줄 얼굴, 코에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5바퀴를 돌았는데, 6바퀴째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종아리에 약간 햄스트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스스로 10km를 뛰기로 했잖아요. 포기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가면 체력도 지치고 숨도 차가지고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또 그때, 부상 위험까지. 맞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족쇄를 걸어야겠다. 그 족쇄가 뭐냐면은, 뛰다가 이렇게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10km를 뛰려고 하는데 지금 6바퀴째 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더위에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막 절대로 뛰면 안 돼, 멈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10km를 뛰기로 내 스스로와 약속했는데 지금 6바퀴째 뛰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면, 화이팅! 이 한마디만 외쳐주면 그 힘으로 제가 어떻게든 한번 돌아볼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그러면 뛰시라고, 화이팅! 제가 응원한다고 막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막한 바퀴 또 뛰었어요. 이제 7바퀴째잖아요. 그쵸? 근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신혼부부가 이제 손잡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그쵸, 쑥스럽거든요.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가가지고서 막 응원해달라고 이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사차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용기가, 이게 일반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뛰는 것보다 어렵겠다, 그게. 뛰는 것도 더 어려워요. 이게 그니까. 용기가, 저도 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네.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이대로 놔두면 내가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원래 포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날도 덥고 땀은 흐르고 종아리 햄스트링은 올라오고 이러면은 진짜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바퀴째 신혼부부에게 선생님 제가 이게 10km를 뛰려고 하는데 7바퀴째다 3바퀴만 돌면 완주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제게 진짜 화이팅이라고 용기를 주세요 부탁했거든요. 그들이 뭐 신혼부부가 화이팅 화이팅 네.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진짜 아픈 다리를 끌고 돌고 8바퀴 네. 도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가 터졌어요. 네. 종아리 햄스트링이 터져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뛰었어요. 왜? 내 10km를 뛰기를 했지 그쵸. 걷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쫄뚝거리면서도 계속 뛰어가지고서 9바퀴째 진짜 힘들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저 앞에 또 벤치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어떤 청년이 네. 이어폰을 끼고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청년에게 마지막 내가 네. 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청년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마지막 바퀴다. 네. 제게 화이팅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서 돌아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깜짝 놀란 눈으로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전 그 의미가요. 네.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포기를 안 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두 네. 가지였어요. 네. 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내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네. 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쑥스럽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용기를 조금 내보시면 그 어려울 때, 그 지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응원을 보내줄 때 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 응원으로 내가 버티며 네.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얻었어요. 네.